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번 시즌에 신규 전설 등급 스킨 상하은이타 스킨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정판 꾸미기 아이템까지 싹 다 얻을 수 있는 세트가 299보석인데 조금 비싸긴 하죠. 솔직히 299보석이면 거의 한 25,000원 정도 되는 가치인 것 같은데, 이게 그 돈값을 하는 스킨인지 오늘 일단 바로 후보 계정으로 구매해서 한번 리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타는 스킨이 워낙 많긴 한데 이번에도 전설 스킨까지 얻게 됐죠? 오야, 근데 뭔가 좀 많이 주긴 한다. 이거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끝이야? 일단 이 플레이어 아이콘은 되게 별론 것 같아. 코끼리 뭐야 저거. 그리고 솔직히 외형도 놓고 보면은 이 니타보다는 저 코끼리에 더 눈이 가는 그런 스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니타는 스킨 끼는 재미가 있는 게 뭐 판다도 있고 시바견도 됐다가 코알라도 되고 뭐 젤리도 됐다가 돌고래, 마지막은 코끼리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다음에는 무슨 동물이 될지 기대가 되는 니타인데, 야, 그래도 니타 최초로 전설 스킨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핀도 니타가 인사하는 거 대신에 코끼리가 대신 인사해주는 거 있어요. 웃기네. 화도 코끼리가 대신 내줍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니타 곰과나 스타파워가 수치 밸런싱 받으면서 파워큐브를 먹을 때마다 이 수치가 늘어나도록 바뀌었거든요. 요게 또 솔로 쇼다운에서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자, 그럼 니타의 신규 전설 스킨 어떨지 한번 봅시다. 코델리우스만 4명이네. 자, 일단 코델리우스가 사거리 짧아서 니타로 상대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일반 공격. 와, 일반 공격 미쳤다. 우와, 뭐 공을 날리면서 공격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펙트를 보여주는 전설 스킨입니다. 그리고 공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약간 광대 느낌 이모티콘 같은 거 하나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 근데 이것도 니타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자, 아래쪽에 코델리우스 4개짜리인데 한번 붙어볼만 하거든요. 바로 붙어볼만 하죠. 오케이, 가재도 없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잡아줘. 와, 그 방금 키리팩트 봤죠 여러분들? 코끼리 발로 내려찍는 키리팩트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곰탱이도, 아, 곰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코끼리탱이도 한번 소환을 해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가젯이 있어가지고 위험하긴 하거든요. 저 데미지도 아프고. 자, 천천히 벽을 끼고 싸우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서 긁어주고, 잠깐만, 바로 소환해주고, 코끼리. 아, 가젯 괜히 썼네. 코끼리 몸빵, 코끼리 몸빵. 까비, 일단 공 굴리면서. 공 굴러가요. 니타 공 굴러가요. 어쩔 건데. 거기 길 없을 걸 아마. 이쪽으로 무조건 나와야 될 텐데. 이러면 여기서 긁어주고, 여기 딱 끼고 있으면은 코디니어스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키리팩트 코끼리 한번 더 내려찍는 거 볼 수 있죠? 오케이. 코끼리 모자로 내려찍어버리기. 아, 니타 스킨 진짜 이번에도 각 잡고 만들긴 했네. 솔직히 이 정도면은 299보석 줄만 하거든요. 주고 살만 하죠. 아, 이번에 근데 코델리우스가 값이 내려왔구나. 500크레딧으로 이번에 가격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코델리우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일단 때려주고. 그렇죠, 이러면 그냥 나 먹으면 되지. 그냥 먹어주고요. 오케이, 왼쪽 아래 싸우죠 애들. 오케이, 이런 거 못 참기 때문에 바로 가서 오케이 코끼리 내려 찍어주고요. 일로 오세요. 어디 오케이, 바로 내려 찍어주고요. 오케이. 야, 진짜 작살이 난다. 이펙트 키리펙트도 약간 시원시원하게 내려 찍는 느낌 있어가지고 보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니타 단점은 니타 자체만 놓고 보면 살짝 별거 없다. 얘가 좀 얄쌍해져가지고 약간 보는 맛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코끼리 하나만 믿고 가는 스킨이니까. 그럼 이펙트도 난리 납니다. 이거 공격 이펙트도. 위쪽에 코델 두 명이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자, 이러면 코델 가젯들 조심해줘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제가 아까 코델은 무조건 이긴다고 보여드렸죠? 오케이. 자, 채워주고. 오케이. 지나가시는 거 긁어주고요. 바로 곰탱이 소환해주고. 그렇지, 곰탱이 가자. 자, 이거 때려주고. 곰탱이 피쳐. 아, 잠깐만. 내 곰탱이. 잠깐만. 얘들아. 그리고 그렇지. 아니 뭐 코델리우스도 이렇게 짜고 치면 어떡할 건데. 나 니타인데. 아, 근데 이게 파워큐브 먹으면은 곰과나 효율이 올라가는 게 스타파워 효율이 올라가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스타파워를 쓸 일이
없었네요 거의. 자 일단 센터에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아픈데 아픈데. 오케이 센터 큐브 3개이기 때문에 먹으러 가긴 해야 되거든요. 자 살짝 피해주고 오케이 긁어주고요. 자 여기 피해주고 그렇지. 자 열어주면서 어야 그거 어디 띄워두네. 오케이 자 천천히. 자 그리고 여기 센터에 있는 큐브 3개 동시에 먹을 수 있거든요. 잠깐 일단 까비. 자 이거 큐브 동시에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사거리 이용하면은 한 번에 싹 쓸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맵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꿀팁. 자 아래쪽 애들 싸우나? 아래쪽에 애들 싸우 그렇지 싸우면은 바로 마무리 그렇지 마무리 그리고 이것까지 잠깐 아 내 큐브인데 저거 아 까비. 자 하나 넘겨주고 자 거의 오 궁극기 잠깐만 이러면은 때려주고 자 이리로 오세요. 바로 스턴 오케이 스턴 걸렸고 오케이 나이스. 오 이러면 공간화 그렇죠 공간화 스타퍼 그렇죠. 이게 1040이 아니라 1248씩 차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파워큐브를 먹으면은 이렇게 능력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어디 때려 일로 와봐 야 안되냐 오케이 잠깐 뭐야 와 잠깐만 여기 숨어있었어. 아 나 진짜 너무 방심했다 이거. 아 이번에는 불을 볼에서 공굴리러 갑니다. 니타가 공굴리는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약간 불을 볼 공이랑 헷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 살짝 줄 수 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헷갈리지 뭐가 공인지 모르겠지 얘들아. 뭐가 불을 볼 공이고 내 공인지 모르겠지. 잠깐 달리네. 이거 잡아주고 이러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어쩔 건데. 이거 잡아주고요. 야 이분 잘하는데. 자 일단 공수환 해주고요. 바로 바로 피해 채워주면서 오 뭐야 깜짝이야. 오 나이스 오 나이스 곰탱이 몸빵 오졌고 이러면은 소환해서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천천히 하면 되죠? 자 이거 가자 오케이 뭐 어떻게 들어갔어 우리 뭐야 우리 아니 되거든요. 오케이 곰 소환해서 몸빵 시켜주고 이거 일단 쌤부터 마무리 해주자. 쌤 도와주고 오케이 이러면 오케이 공간화 피쳐갖고 그렇지 나이스 좋구요. 이러면은 버틸 수 있거든요. 이분이 근데 지금 무빙이 좀 좋아가지고 오케이 예측해서 잡아주고 자 이러면 왼쪽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아이고 제발 아 공간화 까비. 오 뭐야 바로 그냥 화끈하게 두 번째 골까지 넣어주셨는데. 우리 팀이 더 잘하네. 와 우리 팀 아이디 지렸다. 어쩔 시크릿 리미티드 에디션. 저거 뭐야 대체? 요즘에 저런 말 씁니까 여러분들? 어쩔 시크릿 리미티드 에디션? 아 닉 지렸다 진짜로. 잠깐만 이거 제 키는 왜 게임 안 하지? 이러면 바로 코끼리로 내려 찍었어. 공격은 그냥 통했어. 코넬리우스 궁 끌려가는 와중에 제 키는 내려 찍었거든요 이거. 이러면 살짝 피해주고 그렇지. 이거 바로 나이스. 방금 나도 헷갈렸어. 나도 방금 공인지 불을 보고 공이 헷갈렸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약간 공 슈팅하는 듯한 약간 착각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헷갈릴만 하죠. 아 그리고 이 코끼리 상한니타 스킨 끼면은 코끼리 소환할 때 소리도 달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런 느낌으로 아주 제대로 그냥 코끼리 소리 나거든요. 그 와중에 바로 들어갔네. 어쩔 시크릿 리미티드 에디션 꼴. 아무튼 이런 사운드 이펙트 변화도 있다. 그리고 뭐 니타 목소리도 살짝 바뀌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목소리가 바뀌는 거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마지막으로 상하니타 스킨 패밴 모션까지 볼게요. 화나서 모자 집어 던지니까 모자가 마법의 모자네. 모자가 역으로 화나가지고 니타를 그냥 먹어 삼켜버렸는데. 야 이거 패밴 모션 임팩트 있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니타의 신규 전설 스킨 상하니타 스킨 리뷰 컨텐츠 보여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서커스 단장 바이런처럼 얘가 니타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아까 보시면 뭐 불을 볼 공인지 니타 공격의 공인지 알 수 없게 막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이펙트 변화가 있는 신규 전설 스킨인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 스킨이라서 추천드리도록 했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풀밤!